저녁이 되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망치질에 한창인 영훈 씨. 와, 이거 장작을 왜 이렇게 꽉꽉 눌러 합니까? 아, 숯 쓰려고요. 아, 숯을 쓰려고요. 네,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럼 이건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거 희한한 거네 이거. 맞춰보세요. 고모 아실 텐데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자동차 휠 아닙니까? 맞아. 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8톤차 휠. 이 아궁이도 자동차 휠을 쌓아 올려 만든 영훈 씨의 작품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줘야 화력이 더 세진다는데요. 넘어간다. 스케일 큽니다. 스케일이 크니까 애완동물도 당나귀 갖다 놓고 조그만 거 개 키우고 이런 거 안 해내요. 큰 거 하고 싶어요. 코끼리 키우고 싶은데. 와. 와. 어떠노? 와. 야. 와. 불꽃이 불타오른다. 망치 몇 번 두드렸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불꽃 시호가 펼쳐지네요. 이번엔 불에 올릴 불판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돌 아닙니까? 돌. 예, 돌. 구둘장 돌. 예. 예? 아시네. 구둘장 돌 이거 여기다 구워 먹는다 말이야. 예, 여기다 구워 먹읍시다. 이거 진짜 돌판구이네요. 예. 이게 이제 오리지널 돌판구이다. 예. 이곳에서는 돌판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 산에서 직접 고른 투박한 돌을 그냥 불 위에 얹기만 하면 끝입니다. 금방 해줄게, 기다려라. 불이 달궈지는 동안 돌판과 최고의 궁합을 이룰 삼겹살을 준비하는데요. 열이 강하기 때문에 두툼하게 써는 게 포인트. 이야, 이게 여기 올리는 거요? 예. 바짝 달아올랐습니다. 바짝 달아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연석과 삼겹살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익는 소리에 절로 침 넘어가는 김옥원 한의사가 기다리다 못해 직접 삼겹살 굽기에 나섰습니다. 이게 완전 석기 시대 때 구석기 시대 때 고기 먹는 방법 아닙니까 이거? 그냥 돌판에다가 그냥 생채로 썰어가지고 그냥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어? 오감을 자극하는 삼겹살에 이성을 잃어갈 때쯤. 식탁으로 옮깁시다. 예? 식탁으로 옮기게. 아니, 이걸 옮긴다고요? 네, 이쪽으로 옮겨서 먹게요. 이거 그냥 먹지. 옮겨도 고쳐요. 이거 왜 이러시는데? 예? 오. 자, 오. 계속 고치니까. 이거 드시게. 그럼 이게 지금 열기가 남아가지고 예. 어느 정도 남으면 돼요? 지금? 30분 이상 구워줘요. 30분 동안요? 예. 나 배고픈데 얼른 먹읍시다. 뒤에 의자 있습니다. 소리에 한 번, 냄새로 두 번, 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양새에 세 번 홀리는 삼겹살에 텃밭에서 따온 채소까지 준비 완료. 자가. 예. 수독. 오늘 정말로 나에게 이 산골의 아름다운 오지의 삶에 대해서 그 재미를 알깨워준 우리 영훈 씨에게 선물로 지금 멋있게 그냥 하나 딱 싸드릴게요. 자. 참치 알죠? 자.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 좀 하세요. 너무 크게 샀어요. 너무 크게 샀다고요? 맛있네요. 맛있으세요? 야, 다 드릴게. 예. 네. 네, 오늘의 별미, 진짜 귀한 걸 다 드릴게요. 뭔지 아시죠? 산삼! 와, 이거 뭐야? 네? 산삼, 삼채, 삼겹살. 예? 네? 이 산삼으로 쌈 싸드신 분은 원장님밖에 안 계시네요, 여기서. 그래요. 예. 우리 친구들 나눴는데. 아. 친구들이 뭐라 하겠는데. 특식이네, 특식. 예. 와.
삼삼삼 쓰리쌈을 먹더니 얼마나 맛있길래 기도까지 드리나요? 오장육부가 춤을 춥니다. 오장육부가 춤을 춰. 산에 들어온 후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영훈 씨. 욕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좋대요. 왜냐하면 차고 치면은 선인들 만나고 뭐 전적 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거든요. 수리비가 10만원 나오는데 10만원 받고 싶고 수리가 100만원 나오는데 110만원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사람이 지향할 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연 속에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자연 속에 살면 그런 욕심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게 좋아. 사람도 좀 이렇게 안 만나고, 사람 상대도 좀 덜하고. 예, 덜하고. 그리고 돈이 또 필요 없어. 쪼고지에서 돈이 필요 별로 없거든. 돈이 필요 없죠. 예. 내 같은 경우에도 환자를 보잖아요. 환자를 보면은, 이게 환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환자를 돈으로 보이는 거야. 이 환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저렴한 비용에 낫게 해줄 거 아닌 거 아니고, 나도 견적을 내는 거야. 저 환자 얼마짜리다? 60만원짜리다. 저 환자 30만원짜리다. 저 환자 50, 이 견적을 내는 거예요. 그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난 그런 게 슬프대요. 그렇죠. 그런 게 슬프더라고. 나도 그게 슬픈 거예요. 이걸 환자를 내가 이게 어산지, 아니 돈 버는 기계인지, 예? 이 파렴치한인지, 와, 그걸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괴로웁니다.